안녕하세요. 카톡의 튜닝 끝판왕의 이하나입니다. 삐까! 오늘은요, 진짜 튜닝 끝판왕에서 아마 한 번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니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찬혁이요, 튜닝 내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튜닝 끝판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차주분이 인터뷰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요,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튜닝 끝판왕을 진행하면서 가장 길게 거의 단편 소설 정도로 적어서 내주셨어요. 아, 이거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싶어가지고 오늘 차주분 섭외를 했습니다. 자, 니로 2016년형 차량이고요. 총 튜닝 비용은 너무 정확하게 적어주셨다. 638만원이요. 자, 우리 차주분 모시고요.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들어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니로 차주입니다. 아, 지금 야, 이거 마이크를 뺏긴 건 거의 최초 아닙니까? 자, 우리 니로 차주분 정말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게 피카츄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아, 평소에 피카츄 좋아해요? 아,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 저기 유니클로 갔을 때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걸 평소에도 좋아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한정판이면 두 장 사가지고 들고 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차주분이 거의 단편 소설을 보내주셨어요. 2016년에 차를 구매하고 나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자, 어떤 사연인지 제가 이제 보니까 마이크 뺏어갈 것 같아요. 그냥 드릴게요, 마이크. 아, 제가 차를 사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일을 하고 퇴근하면서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요. 상대방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서 불법 중침을 시도하면서 사고가 났어요. 반파가 됐는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 수리를 강행을 했던 차고요.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차에 많이 애정이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사연을 하는 이유가 안전운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들 즐거운 좀 카라이프를 좀 즐기게 좀 서로가 잘 지키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차주분 막 피카츄 티셔츠 입고 이래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차분차분하게. 자, 근데 튜닝을 하면은 내가 그 사고의 트라우마를 좀 잊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그 튜닝을 계속 하면서부터 이제 모임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사고 났던 기억들이 조금씩 이제 잊혀져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라든가 그런 걸 들었을 때는 몸이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선 그런 안 좋은 기억은 좀 많이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자, 사고의 트라우마를 튜닝으로 극복하고 있는 우리 차주분, 우리 니로, 소소하게 차주가 직접 꾸민 내역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튜닝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뿅! 아, 이거 뿅 해줘, 뿅! 뿅! 삐까도 해줘요, 삐까! 삐까! 2019년에 니로가 페이스리프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2019년식 신규 기아 엠블럼을 장착할 수 있는 바로 그 더뉴 니로 범퍼로 범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신형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거 앞에 그릴 막아져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되고 약간 미래차 느낌이 나긴 해요. 그릴 디테일이 상당히 특이하다. 이런 거 너무 재밌네요. 자, 그리고 등화 시나리오도요, 2016년형이 아니라 19년형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좀 제법 돈이 들었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모듈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 이것도 돈을 내는구나. 2단계에서 2.5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데 80만원 들었대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직접 조금 한 거야. 그 립댐 같은 경우에는 콤보이 요거 많이 쓰시죠? 요 콤보이 립댐 해놨고요. 그리고 레이 전용 이빨? 어디? 이빨? 이가 나... 아! 아이고! 아, 송곳니가 났어. 야, 이거... 카라클라 좋아하겠어. 그리고 위쪽에는 야옹이지 야옹 달아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착물이기 때문에 저희 전시할 때만 달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쪽으로 가시죠. 야옹.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랜저 휠이 들어가 있어요. GN7 그랜저 19인치 휠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그 휠에다가 홀로그램 스티커를 이거 하나하나 붙였어. 제가 예전에 카니발 그 살 하나하나 붙이면서 느낀 건데 저거 진짜 손 많이 간다. 저거 이렇게 딱 하고 나면요. 목이 안 펴져요. 저걸 좀 쉽게 붙이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의자 놓지 마시고요. 돗자리 깔고요. 반쯤 누워서 하세요. 그럼 좀 낫더라고요. 자, 립댐은 앞에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콤보이 거 달아놨고요. 휠캡은 신용기아 엠블럼이 있는 휠캡으로 껴놨네요. 요거 보이고 C필러 커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콤보이 거 달아놨습니다. 아, 여기 스티커 보이네. BPD 신사용 이하나 TV. 자, 이하나 TV 튜닝 끝판왕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튜닝 급판왕 촬영 차량들만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네모 스티커 있거든요. 저희 프리 커스텀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이하나 TV 스티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제 뒤쪽으로 가시죠. 뿅. 오, 뒤쪽은 튜닝 내용 보니까요. 일단은 콤보이 거 립댐 해놨고요. 그리고 에이버리 블랙으로 수염 가니쉬 랩핑을 해놨네. 그래서 좀 뒤쪽을 약간 블랙블랙하게 해놨고요. 나머지는 거의 알리발로 차주가 직접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나드 위인 같은 경우도 차주가 그냥 알리에서 사서 달아놨고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차주가 직접 알리에서 사서 달아놨고요. 요거 약간 고무 재질이라서 되게 그 성형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스타일로 LED 스탑 램프도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여기에 이게 달려있으면 왜 좋냐면 높은 차들 있잖아요. 높은 차들이 이거 보기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식빵등도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식빵등이 되게 유행이에요. 이게 튜닝도 유행 타잖아요. 식빵등이 유행을 진짜 많이 요즘 탔더라고요. 식빵등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역시 기아 로고 엠블럼도 바꿔놨습니다. 자, LED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튜닝 인증 제품 달아서 이게 인증 제품을 달아놓으면 따로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실내로 가시죠. 뿅. 요즘 유행이 식빵등과 더불어서 앰비언트, 실내 앰비언트더라고요. 우리 차주분도 실내 앰비언트를 해놨어요. 그리고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까 휠은 그랜저였잖아요. 기어노브는 닫지. 근데 이게 그립감이 상당히 좋구나. 그러면서도 이게 기어노브가 높지 않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걸리지는 않으면서 이거 되게 니로하고 찰떡이에요. 오, 괜찮다. 자, 오늘의 차주는 튜닝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튜닝 끝판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다만 튜닝을 통해서 본인이 약간 힐링을 얻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고 크게 나면 사고 후유증이 있고 막 차에 정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하고 사고 크게 나고 나서 한동안 맞은편에 오는 차량 불빛을 못 봤거든요. 요즘에도 아직은 밤에 운전할 때 그걸 잘 못 보긴 해요. 이게 그렇게 차량 사고로 인해서 남은 트라우마를 튜닝을 해가면서 차에 이렇게 정 붙이고 사는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차주분께는요, 더클래스에서 협찬하는 세차용품 그리고 이하나의 튜닝 끝판왕 실버 스티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무사고 무빵 무칠 갑시다. 안녕. 뿅.